네, 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을 관리하고 또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민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라이브 주소를 받았을 때 채팅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라이브 주소를 눌렀을 때 채팅이 안 되는 이유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열면은 로그인이 안된 상태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어떻게 하냐?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폰에서는 폰을 구입한 뒤 핸드폰 세팅을 할때 미리 깔려 있는 유튜브 앱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카카오톡에서 열면은 이게 바로 안 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바로 유튜브 주소를 누르면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지 않은 채로 열려요. 이게 왜냐면 유튜브 앱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에서 바로 열리거든요. 이게 유튜브 앱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튜브 앱으로 열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유튜브 앱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카오톡에서 유튜브 주소를 누른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누르셔야 유튜브 앱으로 정상적으로 열려서 채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받은 주소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브 화면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유튜브 앱이 아니고 카카오톡 브라우저로 열린 거예요. 이 위에 상단에 우측에 보시면 노란색 카카오톡 아이콘이 보이시죠? 저 버튼이 있으면 유튜브 앱이 아닌 카카오톡에서 열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로그인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메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하셔야 유튜브 앱으로 열리면서 채팅이 가능하십니다.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아니고 화살표가 위로 된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사파리로 열기를 하시면 유튜브 앱으로 열리실 거예요. 아이폰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가이드는 따로 안 드렸는데 혹시나 본인이 아이폰을 쓰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